예, 안녕하세요. 만월도전입니다. 예, 무술년 설날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. 예, 우리 민족에게 설은요, 굉장히 중요한 선도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. 예, 조상님들께 또 차례도 올리고 또 어른들에게 찾아뵈면서 또 세배도 올리는 그런 참 좋은 문화가 있죠. 절이라는 것은 저 플러스 얼이라고 해서요. 저는 나의 낮춤말이죠. 그래서 나의 얼을 찾는다. 다시 말해서 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운다. 그런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절입니다.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절을 올리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세우죠. 예, 그 중심에는 조상과 나 그리고 후손으로 그 이어지는 정신이 있습니다. 그것을 선도 문화에서는요, 기운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 밝고 또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덕의 기운줄을 쌓으면 훨씬 더 좋겠죠. 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덕목입니다.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면 덕담을 해 주시잖아요. 그것이 바로 덕을 베풀고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좋은 우리의 선도 문화가 오래도록 유지되고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예, 올해도 어른을 공경하고 또 후손들에겐 덕을 베푸는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알찬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무술년 새해에도 천복 많이 받으세요.